단비추 먹어야 돼요. 단비추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네? 먹을 수 있나요? 1,500원이에요. 네, 아, 여기다 넣어주세요. 돈 넣어주세요. 계산하세요. 뜨거워. 3,500원 계산하세요. 3,500원 네. 여기서.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음식 만드는 손으로 다른 건 절대 만질 수 없다. 청결을 위한 셀프 계산통 역시 손님 입장에서 구하는 서비스. 빵을 같이 구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걱정됐어요. 네, 울피면서도 걱정되시나 봐요. 네네네네. 아유, 땀이 이렇게 일해서 흘린 땀이랑 이쁘죠? 네, 이쁘죠? 네. 아우 예. 아, 왜 이렇게 봐요? 많이 막혀요? 죄송합니다. 손님들 길이 너무 기네. 네네, 그러니까요. 아, 저 빵을 좀 주세요. 아, 예. 빵을. 아, 이거 어떡하나, 이게? 뭐 많이 기다렸어요? 타는 냄새가 난답니다. 네, 타는 냄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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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하지? 아유, 미안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애기야, 뜨겁니? 한토시 미안해. 미안해. 야채라고. 아이 쏘 쏘리. Sausage new tubs, please. Sausage new tubs. 외국어를 좀 해야죠. 왜냐면 이제 세계화 국제화잖아요. 아, 세계화. 네. 여기 보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 영어. 네. 자, 일본 선임 딱 왔어요. 딱 나갔어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 아침 인사를 그래. 아침이니까. 오하이오 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중국은요? 네. 니하오와. 니하오와. 아, 니하오와. 네. 니하오와. 네. 땡큐. 네. 땡큐. 웰컴.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 네. 니하오. 아, 쉐쉐. 네, 쉐쉐. 쉐쉐. 네. Oh, I'm very good. Yeah, my baby is good. Yeah.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Can I get a hand toast? Hand toast. Yeah. Oh, yeah. Just one. I'll take a sausage new toast, please. Sausage new toast. 오늘 그렇게 웃으세요? 예. 이거분 씨도 잘했어? 네. 네, 모든 분들에게 확실하게 선택. 네, 맞습니다. 야, 이제는 구워지는 게 틀리네. 색깔이. 색깔이 달라요. 확실히 이제. 어느새 만들기, 서비스 모두 능숙해진 아줌마 3인방. 그러나 친절 아줌마는 단 한 명. 3인방이 장사를 하는 사이 서비스 스티커를 붙인 손님들. 과연 오늘의 미세스 친절은 누구? 누가 잘했나? 제가 평가할 거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평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죠. 박미선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씨 하나, 둘, 셋, 짜잔! 와우!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예. 좋겠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럼 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김지선입니다. 짜잔! 와우! 완전히 서나와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왕미영 씨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 저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말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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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주세요. 오! 이야! 너무 느려. 사장님?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혼자 하게 되면 손님들이 많아졌을 때 서비스 좀 못할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에게 반박자 빨리 좀 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가 나가면 손님들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겠죠. 한병 가게의 철칙은 손님이 기침을 하면 수두를 내놓아라. 이게 제 철칙입니다. 230만 원에서 연매출 1억. 한병 가게의 장사 전설 세 번째. 빨리 만들수록 많이 판다. 해보신 거 어떠십니까? 아니, 좀 숨 좀 돌리고. 아니, 이렇게 확 몰리네요, 손님이. 그렇죠. 네. 말할 틈이 없다라는. 그렇죠. 네. 손님은 밀려오지. 뭐, 손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아. 스피드. 스피드. 네. 그럼 스피드에 관계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피드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좀. 스피드면, 네. 스피드면 시간이 우리 시간. 그렇죠. 아니, 무슨 초시계 같은 거 있을려나? 어머, 찾았습니다. 와, 오! 너무 쉽게 찾았다.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있죠. 쉽게. 신속하게 만들려면 네. 이게 필요하죠. 네. 이걸 딱 놓고 네. 몇 개나 만드나. 몇 개나 만드나.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 정말 네. 스피드 예. 우리 공수의 성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예, 예. 시작! 예. 도수들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초. 최다 동시 굽기 개수는 6개. 무한 연습으로 탄생된 고수의 빠른 손놀림. 우와, 우리 고수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올리고 당기시면 됩니다. 아~ 네. 야~ 자, 중요한 건 끝났는데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예. 결국 교수님, 고수님, 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비법. 아, 예. 빠를수록 많이 판다. 빨리 만들수록 예. 많이 판다. 예, 그거죠. 오, 손이 빨라야 되겠군요. 예, 손이 빠르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네. 거꾸로 가죠. 손은 막 바쁜데 네. 마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해보면 마음은 침착하게 손님 대할까 대하면서 네. 손은 빨리 하는데 질서 정연하게. 아,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말이 많고 부산스럽고 그렇다. 이번 주 창업자금 적립을 위한 미션은 바로 스피드. 3분 안에 9개 부스를 만들어야만 1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지난 2주 연속 눈물을 머금은 도전 실패. 그러나 아줌마 사전에 더 이상 좋아질 것 없다. 아줌마 3인방이 자존심을 건 한판승.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굽는 거 네. 30초 하나씩 나온 거 보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1분에 하나씩. 그러니까 3개? 1분에 3개. 그럼 3분 안에 저희 3명이 9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예. 아, 왜 이렇게 많이 막혀요? 손님들 뒤로 너무 기네. 네, 네, 그러니까요. 좀 빵을 좀 주세요. 도네요! 아줌마가 간다! 예.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예.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아, 맞아. 빵이 두 개씩 필요하지? 난 세 개만. 아, 나 어쩌지? 왜 빵이 이렇게 모자라게 들었어? 정말 정신 하나도 없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네,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분이 손님. 지나갑니다. 어, 벌써요? 예. 네, 손님. 잠시만요. 어머. 네, 1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계란 얘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 마음은